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들이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뉴스타파가 분석해보니 근거가 매우 희박했습니다. MBC가 교양 제작국을 해체한 뒤 한학수 PD 등 역량 있는 PD 기자들을 대거 비제작부서로 발령냈습니다. 공영방송 파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런 데 써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조작된 간첩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민변 소속 7명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간첩 조작을 밝힌 장경옥 변호사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는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뉴스타파가 따져보니 검찰이 억지 징계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안 탄압 중단하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규탄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기자회견. 이 가운데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도 있습니다. 끈질긴 변론 활동으로 국정원 합심센터의 반인권적 조사 행태를 고발하고 간첩 조작의 진실을 밝혀낸 이들입니다. 장 변호사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사건을 변론하며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는 집회 참가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조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24조 2항, 진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불순한 뜻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먼저 장경욱 변호사의 경우입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게 원치 않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고 이것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이 씨의 자필 편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피의자 이 씨의 자필 편지입니다. 보위부 문제 전부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등 지금 현재로서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변호사님에게 저의 변호를 해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구치소 계장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구치소 계장님이 방으로 부르셔서 갔는데 계장님께서 변호사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총책임자라는 겁니다. 국정원 선생님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계장님이 거기서 좀 바빠서 그러니 편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장 변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간 자필 편지를 국정원장에게 써야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 변호사님을 제가 싫어하는지를 명확하게 써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전에 공안 사건을 했는데 7년 받은 사람이 있다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공판 조서에도 명백히 나오는 이 사실을 검찰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장 변호사가 이 씨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분 변론을 계속하게 되면 누가 속였는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형량도 올라가고 너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럼 국정원에다가 빨리 국정원 쪽에 그래도 이렇게 전향서도 쓰고 이렇게 네. 편지를 보내야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시킨 대로 써서 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를 죽이려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양심이 없더라도 남한테 피해는 줘서는 안 되잖아요.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도 억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피의자의 자백을 만류하면서까지 진술 거부권을 요구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피의자의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피의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한 것 자체가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의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로 명확하게 인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로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자문 내지는 권유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 김인숙 변호사 사건은 징계 개시 신청서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거는 사유가 안 되는 명백한 그 남용 징계 개시 신청권의 남용이다. 강요가 있었다는 검찰의 설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던 당사자인 진모 씨는 취재진을 만나 진술 거부권이 강요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인숙 변호사가 나에게 강압적으로 묵비권 행사를 이렇게 한 적은 사실 0.1%도 없어요. 내가 그냥 해야 되겠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이지 사람이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상대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검찰의 징계 신청을 접수한 대한변협조차도 상식 밖의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변호사가 조언한 것에 대해서 소멸주의 위반으로 징계 신청한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억지 주장까지 불사하며 징계 신청을 강행한 검찰. 검찰은 장경욱, 김인숙 두 변호사 외에도 집회 중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 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횡령 사기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검찰의 징계 신청이 공안 사건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변론 활동을 펼쳐온 민변 변호사들에게 이뤄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결국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변호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치졸한 보복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뉴스타파는 지역 상권과 중소 상인의 피해를 무시하면서 유통 재벌 기업의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대기업 쇼핑몰을 유치하는 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세수 확대를 주로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뉴스타파는 이런 주장도 거의 소설 수준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유원중 개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지난 3월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신세계와 의정부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 협약식을 갖습니다. 투자액은 1억 달러, 1,100억 원 수준입니다. 7월 안병용 시장은 미국 뉴욕에서 이번엔 신세계 아울렛의 해외 파트너 회사 CEO와 또다시 협약식을 갖습니다. 4개월 만에 재연된 두 번의 협약식. 바뀐 것은 투자 의향서가 투자 협약서로 된 것뿐입니다. 이 소식은 당시 경기도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던 신임 남경필 지사의 가장 큰 해외 투자 유치 실적으로 홍보됐습니다. 같은 달 4일, 이번엔 경기도 양주시장이 롯데쇼핑과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투자액은 3천억 원입니다. 이처럼 초대형 쇼핑몰 사업이 지자체장들에겐 투자 유치이고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포장됩니다. 의정부 역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최대 상권인 의정부 중앙 로데오 거리. 이곳에서 불과 5km밖에 안 떨어진 양쪽에 두 개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분노를 넘어 좌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아 삼거리에서 의류 브랜드를 했었는데 그 조그만 지역에 백화점이 3개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도저히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서 의정부로 도망치듯이 와서 한 10년간 열심히 해서 단골 고객들을 잡고 하는데
이제 롯데 아울렛이 양주에 오픈할 예정이고 신세계 아울렛이 또 의정부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솔직히 멘붕에 온 상태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이 지역 상인들은 의정부 상권이 파주와 김해, 이천 상권의 전철을 밟아 몰락할 게 뻔하다며 경기도와 의정부 시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의 그 밥그릇을 뺏어서 대기업의 밥그릇을 채우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는 사실적으로 그 자기네 이제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의정부에서는 의정부나 양주시 시장들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뭐 탄원서도 받았고 각 정부기관 산하기관 8개 기관에 탄원서를 약 3,000명 정도 받아가지고 각 기관에 다 접수했습니다. 의정부 상권에는 3년 전 신세계 백화점이 의정부역 민자 사업을 통해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쪽 시 외곽에 2018년까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북쪽 양주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까지 롯데가 프리미엄 아울렛과 영화관, 대형마트 등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반경 1,500m 안에 의류 매장은 총 135개, 신발과 가방 등 잡화 매장은 26개, 화장품 매장은 6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동부권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소상인 아울렛은 대략 10곳 정도로 500개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서 10분 거리, 서울 강북에서도 15분 거리밖에 안 돼 사실상 도시명 프리미엄 아울렛 두 개가 들어오는 셈이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런 경쟁 사이에서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중소상인들이야 전부 다 혼자 독립된 가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이 만약에 30% 40% 떨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그건 직격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살아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의정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여주와 파주에서처럼 일자리 창출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 1,000명과 국내외 관광객 4,500만 명을 유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주시는 한술 더 떠 롯데가 3천억 원을 투자해 1만 명 규모의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가 나오고 6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숫자일까? 지난 국감에서 이미경 의원은 여주와 이천의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각각 857명과 1,434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본사 직원은 각각 10명과 34명. 나머지 직원들은 임대한 매장의 매니저와 판매 사원, 주말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시 직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매장별 평균 1명 정도인 매니저급 사원을 제외하곤 사실상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직원들은 오히려 채용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저희가 지 땅에 있기 때문에 브랜드 매니저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서도 명품 직원 뽑을 때 엄청 까다로워하는 지방에서 직원 뽑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의정부시는 간접 일자리 창출 3,124명이라는 숫자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0억 원당 도소매업 취업 유발 개수 28.4명을 투자액만큼 곱해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장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아울렛의 고용 창출 효과를 추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유통업의 유발 개수라 그러면은 도소매업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업태에 어느 지역에 효과로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유통산업 전체에 갖고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는 고용의 질 문제는 거기에 또 포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두 지자체가 밝힌 방문객이나 관광객 숫자도 합하면 무려 1,000만에서 1,100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근 수도권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아울렛 숫자를 감안하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관광객들도 한계가 있는 거고, 뭐 저기 막 중국의 관광객들이 온다 그러는데 중국의 관광객들 다 이미 다 기존 아울렛에서 다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다 경기 북 저기 막 경기도에 새로 늘어나는 아울렛이 몇 개입니까? 지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000점이 지난해 말 개장한 뒤 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 내역입니다. 총액이 12억 3,100만 원. 취득세를 102억 원 감면받았고 지방세도 50%를 감면받았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천시 1년 지방세 수입에서 고작 0.4%에 불과한 돈입니다. 특히 주민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고용이 임대한 매장에서 일어나고 면세점 이하의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이 벌어가지고 지금 현재 돈을 벌면은 저희 자영업자는 지역 상인들이기 때문에 버는 돈을 여기에다 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대기업은 본사가 거의 다 서울에 있고 여기서 수입을 물레고처럼 끌어들여서 모든 돈을 다 서울로 가져갑니다. 지역 경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충남 부여군 인구 7만에 불과한 이곳에 롯데 아울렛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울렛은 주변 공주와 논산, 대전 등지에서 주말에 4만 명 가까운 쇼핑객들이 찾아오면서 성업하고 있지만 부여군 시내 상권의 의류 매장들은 고사 직전에 몰렸습니다. 롯데가 이쪽에 아울렛이 오픈하면서 매출이 한 30, 40%, 50% 이상 매출이 떨어졌어요. 현재는 뭐 턱없이 손해분기점 정도의 매출만밖에 안 나옵니다. 롯데 아울렛은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왔습니다. 충남도청이 3,800억 원을 들여 백제역사박물관 등을 만들었고 롯데 측은 4,300억 원을 들여 콘도와 골프장, 아울렛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관광객들이 주로 단지 내에서만 소비를 하고 돌아가 시내 상권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여군은 롯데 아울렛으로 도심 상권의 침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4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대 재벌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저는 지자체의 의무인데 뭐 이게 절차상 문제 없으면은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또 지자체장 이네들의 어떤 그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런 재벌을 끌어들여서 엄청난 그 재원적 재정적 특혜를 베풀고 이렇게 이 자본만 재벌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주변 도로까지 연결시켜주며 대기업 모시오기에 혈안이 된 지방자치단체들. 지역 상권과 중소상인의 밥그릇을 뺏기 위한 유통 재벌들의 투자를 지방정부가 완성시켜주는 꼴은 아닌지 곱씹어볼 일입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 MBC가 지난달 27일 교양 제작국을 해체했습니다. 불만 제로 같은 간판 교양 프로그램은 폐지됐고 일부 시사 교양 PD들은 이름도 생소한 사업 부서로 쫓겨났습니다. 업무 실적이 미흡하다면서 역량 있는 PD, 기자들에 대해 교육 발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민철 PD님 되시죠? 영화 제보자의 모델이기도 한 MBC 간판 시사 PD 한학수. PD 수첩에서 광우병 편을 제작했던 조능희, 이충근 PD. 이명박 정부 시절 노조위원장으로 파업을 이끌었다 해직되고 다시 복직한 이근행 PD. 지난달 MBC가 조직 개편과 110여 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제작 부서에서 내쫓은 PD들의 면면입니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MBC 시사 프로그램의 얼굴들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신사업 개발센터로 발령이 났다. 비제작 부서인 것은 확실한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경인지사 신천교육대에 이어 세 번째로 가게 되는 비제작 부서다. MBC 최소한의 양심도 상식도 연민도 용서도 설 자리를 잃었다. 오로지 인간의 악마성과 보잘것없음만을 확인한다. 한학수 PD 등이 발령이 난 신사업개발센터는 상암동 신사옥이 아닌 광화문의 한 빌딩에 급조됐습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발령을 해가지고 주말에 막 의자 들어가고 지금도 배치가 다 안 끝났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연말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무슨 뭐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배경에는 뭔가 하루빨리 보기 싫은 사람들을 쳐내야 마음이 놓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닌가. MBC는 이 같은 인사발령과 함께 교양 제작국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공영방송이길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 안광한 사장의 행태는 공영방송 MBC의 중심을 기둥을 허무는 행태입니다. MBC를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에서 정권의 방송, 자본의 방송으로 중심축을 옮겨놓는 행동입니다. MBC 간판 교양 프로그램 불만제로도 폐지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가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5천만 소비자의 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불만제로는 계속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제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들한테 진솔하게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방송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 폐지가 됐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소비자한테 제조자들이 문제점을 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그 방송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2명의 기자 PD들은 지난 3일 시작된 2주짜리 교육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1년 방송기자연합회장까지 역임한 임대근 기자 등 20년 차가 넘은 고참 기자, PD들에게 적성과 직무 능력을 파악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MBC는 기자, PD들을 농군학교에 보내 정신교육과 농장실습을 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농군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여기는 이제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 생활교육,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또 계획하고 좀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MBC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업무 능력이 낮게 평가된 직원들은 직무 배치가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발령을 받은 이후한 PD는 지난 4월 한국 PD연합회 작품상을 수상했고 이충근 PD는 올해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사측에게 눈엣가시 같은 언론인들을 속아내는 이른바 숙청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도국에서 기사와 관련해서 입 바른 소리를 좀 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희 2012년 파업 관련 소송의 증언에 나섰던 사람이랄지 뭐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사람들은 제깍제깍 어김없이 이번 인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거는 보복이다. 이번 인사 발령을 앞두고 세 차례 인사협의 회의를 주도한 권재용 부사장에게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권 부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이라고 밝히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요. 뉴스타파의 조현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뉴스타파의 조현미 기자라. 이번 인사발령 관련해서 보복성 발령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저, 지금 녹음되는 건 아니죠?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입장이 녹음되는 거면 네. 공식 입장은 저희 네.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배포가 됐으니까요. 아니요. 보도자료에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서요.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MBC 김재철 사장은 노조 파업 당시 시사교양국을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분리하고 100여 명의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을 제작 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안광아은 사장은 교양제작국을 전면 폐지하고 110여 명을 다시 전보 조치했습니다. MBC는 경쟁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토대가 아예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이번에 발령이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능국으로 간 사람들, 또 사업부서, 이상한 사업부서로 간 사람들, 다 좋은 다큐멘터리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교양 프로그램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그게 경쟁력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인사를 이른바 보복 인사로 규정한 MBC 노조는 인사 발령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단체 협약 규정을 사측이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진정하고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소수가 되고 대세가 이제 시용 그리고 엉망의 그런 보도들을 만드는 그런 힘이 보도국에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교양제작국이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 세력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기운을 빼는 그리고 더 이상 내부에서 양심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없게 쐐기를 박는 그런 역할로 이번 조직개편안을 단행한 거 아닌가. 경영진이 이른바 보복인사의 칼을 휘두르며 조직을 순치시키고 있는 사이 공영방송 MBC의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MBC는 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MBC 대주주인 박문진을 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어제 열린 박문진 이사회에서 여권 이사들은 경영진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특히 박천일 이사는 한학수 PD가 훌륭하시던데 개편 핵심 부서로 간 것은 아마 그런 역량을 평가받아서 간 것일 거라고 했습니다. 경영진의 보복이 아니라 역량을 높게 평가한 인사라는 말입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들던 PD가 원치 않는 사업부서로 방출된 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에 어긋난 발언입니다.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로서 언론학자이기도 한 박천일 이사는 공영방송 파괴자로 지목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을 끝까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여권 이사의 숫자가 야권 이사의 무려 두 배나 되는 상황에서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사장이 뽑힐 수밖에 없고 이번 같은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망칠수록 대주주로부터 칭찬받고 사장 자리가 더 굳건해지는 이 기괴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권과 야권 이사들이 합의해서 사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되는데 왜 기쁘지 않은 그 씁쓸함? 반가움보다 더 서러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것뿐인데 그 요구마저도 거절당하는 거. 반갑다. 뭐 어쨌든 간 좀 씁쓸하네요. 네. 이래도 저래도 우리 애기들은 죽었는데 이 국회 앞에서 이 긴 시간 동안 정치권에서는 처음부터 저희 가족들의 이런 주장과 제안을 무시하였습니다. 해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내 형제
이런 정치권의 합의가 가족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아, 우리가 이적지 여기서 막 머물렀잖아요. 광화문이든 성운동이든 국회든 머물러가지고 그런 게 너무 좀 허무해요. 솔직히 말해서. 다 들어줄 것처럼 뭐 원안이 없는 그런 특별법을 해주겠다 했는데 원안이 쌓이고 쌓이고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실망감, 배신감